이라는 게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아상, 내 자랑하는 거 하지 마라. 네? 너 니가 왜 잘났느냐? 네? 니 허물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 자랑하지 마라, 내 입으로. 그건 바보라는 소리다. 어리석은 사람이 집으로 지자랑한다. 남의 허물하지 마라. 니 허물은 수만 가지 치면서 남의 허물하면 그 보상합니다. 잘못되면 내 탓이다.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여라. 네 번째 뭐냐? 끝으로 이제 수자상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소리예요. 스님네들도 종이 되면 한 5년이 지나야 이 공부해요. 데이터 같은 데서도. 그런데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지. 수자상은 뭐냐? 아이씨,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수자상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 허리를 줄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말씀을 원문을 설명하고 내가 풀한 내 자랑도 하지 않는다. 남의 허물도 하지 않는다. 잘못된 건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쯤 되면 멋쟁이죠, 인간이. 인간이 몇 사람이죠? 아, 남의 욕만 안 해도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 아, 여러분, 도반 중에 남의 욕만 하면 그 사람 있잖아. 아, 저 사람은 참 이민인 것 같고 믿을 만해. 근데 남의 말을 막 하면 그 자체가 불안해. 저 사람은 생길 수 없어. 불안해. 저 사람 가까이 했다면 큰일 나겠어. 그러잖아요. 어? 이민인 것 같아. 남의 얘기를 안 해. 내 자랑하지 말고, 요 두 가지만 딱 해도, 최고의 멋쟁이 사람이 됩니다. 100점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고개 숙자다. 이렇게 생각만 해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참보살 소리 듣기가. 치주 많이 한다고 참보살인가? 치주 많이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이지만, 치주 많이 한다고 부처님이 여러분을 꼭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치주 못한 사람은 저를 다니지도 못하게 돼. 치주 못하니까. 시주도 해야 되지만 마음을 잘 쓰셔야 내 자랑 안 하고 남의 허물 안 하고 잘못된 건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을 주십니다. 저는 왜 다니세요? 부처님께 복 받으러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복 받는 건 간단해. 마음을 잘 쓰셔야 돼. 마음을.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는 얘기 이제 한자를 했고, 이 금강경은 좀 어려운 얘기구나. 이 소리만 한번 잘 들어주셔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들어도 지옥은 면한다고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도 잘 귀 한번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지옥을 면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처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뭔지도 모르고 어깨가 절만해. 그래가지고 참불자가 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공부를 해서 진리대로 한마디라도 실천하고 살아야 참불자 아닙니까? 전에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난 부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예? 난 부처님 믿고 살아. 교회 가자 하면 난 부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 뭐를 믿어? 얼굴을 믿어? 성을? 아니, 부처님 마음을 믿는 거.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법을 믿으려면 부처님 무슨 법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라도 알고 실천을 해야 부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부처님 법이 뭔지도 모르고 다녀가면 참불자 아니지. 예? 뭘 믿고 살아? 부처님을 뭘 믿어?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몸뚱아리 다 있으시죠? 몸뚱아리. 몸. 나도 몸이 있잖아. 몸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만나고 있잖아. 여러분도 몸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오늘 뭘 가져오셨어요? 오실 때. 가져오신 게 있잖아요. 뭘 가져오셨죠? 뭐 가져와? 몸을 가져오셨잖아요. 쉽게 몸을 이렇게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만져보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주면 뭐 배달해서. 마음만 같이 오죠? 아, 오늘은 우리 성광사 주지 스님이 이절에 오신 지 2년이 되셨어. 2년 동안 불사하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셨어. 이 절에 오신 지가 2년 되셨는데, 응? 아, 내가 오늘은 가봐야지. 축하하러. 뭐가 가봐야지. 축하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뭐가요? 가봐야라는 생각이 가보자. 마음이 일로 오자 하니까 마음이 혼자 오지? 오자 하면 마음이 혼자 오나? 마음이 혼자 오면 죽은 귀신이나 혼자 다니.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막 날아다녀. 문학력으로 싹싹 들어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과는 못 옵니다.
뭐라고 하죠? 마음이 몸뚱 안에다가 명령하잖아. 가자! 하고 몸뚱 안에다가 지령하니까 요 몸뚱 안에는 마음 따라서 거저 따라온 거 아닙니까? 아, 운전수가 있어야 차가 다니. 차가 혼자 올라가나? 운전수가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야 차가 움직이죠. 그럼 마음이 운전수라. 그럼 마음은 보고 몸뚱아리 뭐야? 몸뚱아리하고 마음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짝짝꿍. 응? 근데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몸뚱아리는 한평생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걸 믿어봐야, 사랑해봐야.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뭐 이 몸 초미련한 맛이니까 한평생을 그러고 사는데 이 몸뚱아리는 아무리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해봐야 끝내는 나를 대신하고 떠나. 몸뚱아리는 배신자야. 뭐가 배신자야? 내가 사랑하는데 나하고 한 10년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못 죽어. 내 손자 자살하는 건 보고 가야 돼. 아직 할 일 많이 남았어 하고 아무리 이 몸뚱아리 보고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자고 애원을 해도 일단 이 몸뚱아리가 이 세상과 인연이 나면 이 몸은 나를 잔인하게 배신하고 떠나. 이거 배신자입니다. 도둑이나 사기꾼 같은 거 사기꾼. 사기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이거 아무리 사랑해봐야 나를 사기치고 정말로 사기치고 결국은 떠나가니. 그럼 세상을 버리면 어떻게 돼? 숨 보시면 아, 불 속이나 흙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아유, 끔찍해. 스님 말이 왜 그래, 끔찍해. 아, 끔찍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은 다 당하진 않습니까? 어? 그걸 안 당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지. 그걸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무식하고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다 당해. 앞서가거니 뒤서가거니 다 당하는 일이야.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 그거 좀 설명해봐. 부처님 계시니까 하셨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 부처님이 뭐라고 하셔서 요걸 잘 아지. 요거 하나 배워야 오늘 못 배우셔서 한 가지 얻어가지고 가십니다. 지금 다른 얘기. 죽으면 요 몸은 없어지는데 요 몸 안에 사는 뭐가 있어? 마음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지 않을까? 육체가 집입니다. 이 말하자면 이 법당이라 집이라. 우리 법당은 누가 살아? 부처님 사시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겠지. 주인은 누군데? 아, 부처님하고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이 몸뚱아리가 다 불이 났다? 이 주문이 불난 거 아닌가요? 무슨? 그럼 이 몸뚱아리에 살던 마음은 어떻게 뛰어나오잖아. 불에 안 타지 몰라. 뛰어나와. 손은 안 죽어요. 손에 재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 마음은 안 죽고 이 육체에서 뛰어나온다. 뛰어나와 어디로 가? 아, 집이 없어졌으니까. 집이 불타버렸으니까. 어? 새로운 집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집. 새로운 집 찾아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다음 세상으로 이사가 또 산다. 이거지. 다음 생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음 세상에 여러분이 또 살아야 한다.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야 한다. 살고 싶지 않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상은 내가 살기 싫어. 안 태어날래. 아유 인생자리가 지긋지긋해. 난 뭐 죽으면 영원히 안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아무리 말하는 데도 태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안 태어나는 게 아니야. 그럼 다음 세상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보다 낫게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극락 세계 가서 살고 싶은데 고통이 있는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이고 이런 세상에 또 태어난다면 나는 무서워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게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게 가르쳐 드릴까요? 죽으면 뭘 가지고 가요? 죽으면 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몸뚱아리 두고 가는 이거 믿고 의지하고 여기만 매달려 사는 요 내 거 중에 1호가 내가 육체 아닙니까? 육체 대 재산 목록 중에 최고의 1호 대상이 육체 아닙니까? 요것도 버리는 죽음. 그럼 뭐 가지고 가? 다이아 보석 가지고 가요? 집 가지고 가요? 어,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 맞죠? 그건 다 아시죠? 마음이 뭔데? 내가 지금 나라고 듣는 사람이 있으시나 말입니다. 뭐가지 들으세요? 마음가지 들으세요? 요거는 죽지 않고 이사가 산다 보니 그럼 요게 죽지 않고 사는데 요게 가는 건데 마음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가실 분 이보다 아주 행복하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 가실 분이 한 몇 분이나 계실까 내가 이래 한
90%는 100명 같으면 99명은 좋은 세상 간다. 내가 이렇게 말해 줄 겁니다. 100명이 한 사람은 그래도 돼요. 99명은 좋은 세상에 갈 것 같다. 누구 빼고요? 내 빼기 아니라 이 주지스님이 연불하시는 공덕으로, 에? 신심껏 연불하시는 공덕으로 여러분이 극락세계에 가신다. 뭘 가냐? 마음 쓰는 게 착하니까. 바로 마음 쓰시는 게 이런 법회도 오고, 주지심을 위하고, 불쌍하고, 그 착한 마음이 가는 거야. 그 착한 마음이. 몸뚱아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에? 와도 신심껏 와야 돼. 이 차를 올라오기 힘들어도, 난 부처님께 기도하러 이 성광사에 가는 거야. 또 주지스님이 그 부처님 법에 맞게, 이 중생제도를 전하시니까 외국까지 다니면서 천도를 지내버리시니까 내가 주지스님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올라가야 돼 하고 그런 착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다음생에 이 몸뚱아리 버리게 되잖아요. 이 헌신자까지 내버려야 되잖아요. 예? 이건 피고로 뭐좀 가죽주머니에요. 이건 사실 주모시고 성장 아닙니까? 이거 믿을 거 못 돼. 멀쩡히 점심 같이 먹고 헤어졌는데, 아니, 가다가 저 사람 우리 일 나가 갔대. 어, 저 사람 잠자 나갔대. 괜히 말 소리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 가는 건데. 자, 그러면 마음 가지고 다음 생 가는데, 99%는 여기 오신 분이 좋은 세상 갈 거고, 1%는 100명 가운데 99명은 좋은 데 가고, 이 중에 한두 분은 좋은 데 간다고 자신있게 보장할 수 없지. 왜? 마음 쓰는 게, 짐승 같은 마음을 쓰는 분이 있거든. 이 중에 한두 분이. 내가 한두 분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짐승인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고 지적해봐. 아, 지적하면 내가 마저 누구라고. 네? 이 중에 한두 분은 절에 몸뚱아리로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은 그게 짐승이라. 어? 그 사람은 마음 가지고 갈 텐데. 다음 생을. 그 마음 가지고 가면 다음이 지옥이지, 다음 생을.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욕은 없어지는 거고. 쓰던 마음 그대로 가져간다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쓰던 마음 그대로 가져가 갑자기 마음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 뭐 듣고 금방 마음 바꾼다고 맞기나 안 맞기지. 세상 버릇이 여름난다고 너 방 좀 깨끗이 청소해 방을 어지르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10년을 욕을 먹어도 계속 내가 그래. 나는 내 방에 들어가면 어지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유 스님 방 왜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런 걸 내가 한 40년 고치려고도 안 고쳐집니다. 신문용 공만 막 난 내 던지고 그냥 놔버린다. 습관적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왜 버릇 아닙니까? 요런 버릇 가지면 죽어서도 다음 생도 지적을 해줍니다. 그냥 혼자 속으로. 내가 예전에 중국 사람이었나, 중국 사람 쟤. 중국, 이름 말하면 중국 사람이 좀 들었다고 그러더니, 내가 왜 이러지? 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여러분이 금생에 마음을 잘 쓰셔야 그 마음 가지고 가니까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서 잘못 쓴 마음은 어떻게든지 내가 따라잡아서 죽여서 없애고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가셔야 다음 생은 이보다 낫습니다. 그 박수를 치시는 분들은 자신감만한가 봐. 네, 난 다음 생에 좋은 데 갈 거야. 마음 잘 쓰니까. 그럼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박수 친 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박수를 때렸는데 마음을 잘못 쓰면 안 되지. 네? 하고 마음을 잘 쓰세요. 다음 생에 짐승이 된다면 주님 말씀이십니다. 마음 잘못 쓰면. 그걸 육도윤회라고 그래. 근거가 다 있어. 지옥아기 축생, 축생이란 말이 나오거든. 축생은 뭔데? 짐승 축, 가축 축잡이다. 짐승이 된다.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나온다니까. 사람이 그게 짐승도 된다. 우리가 개고기 먹지 마라 그러죠. 그 위에 개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하고 개하고 인연이 제일 있어. 사람이 죽어서 개가 제일 많이 되고, 개가 죽어서 인도환생에 사람이 제일 많이 돼. 요새 뭐 개 키운다고 야단 안 해요, 세상이 뭐. 예? 그 개와 본래 사람이 인연이 제일. 그래서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내 살 먹는 거 안 가져가.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개가 된다, 이 말이요? 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내가 아 여러분이 개된다.